안녕하세요. 신비하부입니다. 2023년이 되어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어요. 2023년 첫 번째 한 주죠.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내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어제 서랍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문하신 아이들 모두 포장해서 보내드렸고요. 몇몇 분은 제가 내일 보내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죠. 그분들은 내일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준비를 했는데요. 어제 새로 가마가 열려서 홍조분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몇 아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이들 준비해드릴게요. 지난번에 판매를 할때 여러분들이 달라고 하셨는데 없어서 드리지 못한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만 먼저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쁜 아이들 준비했습니다. 그럼 준비한 애들 소개해 드릴게요. 신년 첫 번째 가마가 열리고 홍조분이 나왔는데요. 종류가 다양하게 모두 나왔어요. 요 아이들 인기가 많았어서 제가 다시 또 가져왔습니다. 입고는 13cm, 키는 12cm예요. 이런 모습입니다. 아래는 좁고 위로 올라가면서 넓어져서 그러니까 꽃의 모양과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몸매를 가지고 있는 화분이에요. 자,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 조합을 만들어 봤습니다. 1번은 빨간색 홍조분, 홍조의 트레이드마크죠. 붉은 톤에 바람이 이는 구름 같은 모습. 바람이 흘러가는 구름 같은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쪽 청색에도 역시 녹색의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여기는 아침 노을이 진 아침 하늘, 여기는 밤 하늘, 별이 빛나고 있는 밤 하늘 같죠? 24,000원, 24,000원 두 개에서 38,000원이었고요. 요 아이들 제가 할 때마다 택배비 무료로 해드렸어요. 오늘도 택배비 무료로 1번 준비했습니다. 38,000원입니다. 2번은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의 아이는 처음 나왔죠. 지난달에 처음 나와서 다 판매가 되고 이 아이 조금 더 가져왔습니다. 입고는 12cm예요. 키는 11.5cm인데요. 이 아이는 뿌리가 잘 크는 아이들을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월시와과 아이들이 뿌리가 마치 도라지 또는 무슨 칡나물 뿌리처럼 그렇게 알에서 풍성하게 자라다가 자구를 많이 나죠. 뿌리가 많으면 자구도 많이 나는 그런 아이들을 심어줘도 좋고요. 무심하게 올라가서 단정하게 정리가 된 입구 때문에 화이트 그린이 같은 아이들을 심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뭘로 제품이 있다면 여기다 심어줘도 좋겠죠. 군정색과 붉은색 이렇게 또 세트를 묶어봤습니다. 파란색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붉은색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 아이들도 24,000원 해서 두 아이 38,000원. 역시 택배비 무료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3번입니다. 이 아이는 뭐 배불뚝이에요. 만두같이 생겼는데 입 다물기 전에 만두 같죠? 자, 입고는 12.5cm, 키는 11cm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에 창을 심어주면 12cm, 13cm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배가 볼록 나왔기 때문에 손톱이 살짝 나와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죠. 배둘레미여서 옆에 누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아이도 역시 24,000원, 푸른색과 붉은색. 이렇게 두 개로 세트로 묶었습니다. 3번도 24,000원짜리 두 개, 38,000원. 택배비 무료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이제 짙은 색의 아이가 거의 다 빠져나갔다고, 이제 다른 빛깔의 아이들만 가져올 수 있다고 했는데, 요 한, 아이가 또 하나 보이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땡큰 가져왔어요. 입구는 10cm, 키는 10.5cm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분일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크리스마스 시즌 분으로 만들었는데, 크리스마스와 상관없이 1년 360일 인기가 많아요. 웨미라는 그룹의 라스트 크리스마스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제 크리스마스 때 캐롤송처럼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 노래는 1년 365일 그냥 사랑의 노래로 인기가 많아요.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성숙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오빤 줄 알고 보호문구를 갔는데, 귀걸이, 그 십자가 귀걸이가 조지 마이클의 트레이드마크잖아요. 십자가 귀걸이를 한쪽만 달고, 턱수염도 좀 나고, 이런 모습이 사진이 딱 찍혀 있어서,
학생들 막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나하고 한살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시절이 다시 생각해봐도 뭔가 쑥스러운 그런 라스트 크리스마스 같은 그런 아이입니다. 커다란 리본이 포인트고요. 밑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에 사용되는 이런 무슨 나무죠? 그 잣나무인가요? 열매가 있는데 그냥 이쁜 거예요. 2만 원짜리 2개, 4만 원, 4번입니다. 그동안에 차곡차곡 갖다가 야금야금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는데요. 매번 굉장히 좋아하세요. 오늘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애나본이에요. 애나본 중에 좀 사이즈가 큰 아이입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커다란 목단꽃이 있고요. 중간중간에 아주 정렬적인 붉은 꽃으로 빈 공간을 채워놨어요. 자, 이런 모습. 자, 이거는 11cm, 11.5cm네요. 키는 10cm입니다. 뒷모습도 깔끔하고 이쁘죠? 아유, 여기 가격표가 보이네요. 애나본. 두 번째로 큰 아이죠. 9만 원짜리가 있고, 그 6만 원짜리가 그 다음 크고, 4만 5천 원짜리가 있고, 2만 2천 원짜리가 있고 그래요. 자, 이렇게 화려한 이 아이는 5번, 6만 원짜리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애나분이 색감이 굉장히 화려하고 곱습니다. 뒷모습도 이쁘고요. 5번이고요. 6번, 7번, 8번입니다. 이 아이들은 4만 5천 원짜리예요. 이거는 10.5cm, 키는 9cm입니다. 6번은 꽃다발이에요. 꽃다발이 붉은, 그러니까 분홍빛이죠. 살구빛의 리본으로 묶어놓은 꽃다발이고요. 역시 뒷모습도 이런 모습입니다. 이 아이는 6번이에요. 4만 5천 원짜리입니다. 7번은 노란색과 오렌지색으로 만들어진 아이인데요. 굉장히 상큼하죠? 수국입니다. 수국, 커다란 아이와 키큰 아이, 두 송이의 수국이 있고요. 뒷면을 보면은, 뒷면에도 수국이 있어요. 상큼한 수국, 이 아이는 7번이고요. 8번은 붉은 톤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런 수국입니다. 뒷모습도 이런 모습이에요. 자, 7번과 8번은 세트로 탄생된 아이예요. 쌍둥이 같죠? 쌍둥이들을 똑같은 옷을 입히지 않고 뭔가 포인트가 다른 그런 옷들을 입혀서 언니 동생 구분하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4만 5천 원짜리 두개 가져가시면 9만 원이고요. 포인트로 꽃다발을 넣어도 괜찮겠죠? 6번, 7번, 8번 함께 가져가시면 13만 5천 원입니다. 네, 세 개를 동시에 가져가시면 5,000원 할인해서 13만원에 드리면 되겠죠. 낱개로 45,000원. 3개 세트는 5,000원 할인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나분입니다. 요 아이는 4만원짜리 장미꽃이 가득한 꽃바구니예요. 이거는 11cm, 키는 13.5cm. 이렇게 꽃이 가득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넓은 창분이죠. 이 어나분에서 이런 창분 안 나오는데 요 아이가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11cm, 키는 10cm입니다.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자, 요런 모습입니다. 요 아이는 35,000원이에요. 이렇게 두개 해서 75,000원인데 7만 원에 드릴게요. 9번입니다. 요 아이는 처음 보는 아이죠. 이번에 가져온 읍내분 3만원짜리는 다 판매가 되었어요. 앞으로 또 이쁜 아이가 보이면 가져오겠지만 당분간 또 새로운 가마가 열릴 때까지 안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롱분도 판매가 되고 이렇게 새 아이만 남았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4만원짜리가 있고요. 요 아이는 요 아이들과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거든요. 7만원짜리입니다. 자, 10번이에요. 입구는 9.5cm, 키는 13cm입니다. 항아리 호리병 스타일로 되어 있죠. 붉은 톤이고요. 이렇게 커다란 꽃이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10번이고요. 11번은 이런 모습입니다. 밤하늘에 반딧불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환상마저 드네요. 입구는 10cm, 키는 13cm인데 이 아이는 그냥 이렇게 올라가서
그 공간이 굉장히 넓게 보이는 그런 아이입니다. 요 11번 UI도 4만 원이에요. 12번 UI는 검정색 아이하고 똑같은 모양이죠. 요 아이는 먼저 나온 아이고, 이 11번은 이번에 나온 아이입니다. UI도 똑같은 모양에서 입구가 커요. 10.5cm, 키가 15cm 됩니다. UI도 4만 원짜리예요. 이 아이는 7만 원짜리예요. 모양이 비슷해서 11번과 12번 이렇게 세트로 해도 좋겠다 싶어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10번과 또 꽃 모양이 통일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해도 이쁘겠더라고요. 이렇게 3개 준비했습니다. 10번과 11번은 4만 원이고요. 12번은 7만 원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꽃향기 분입니다. 꽃향기 분에서 제일 큰 아이를 갖고 왔어요. 이 코는 12cm, 키는 14.5cm 되는 아이예요. 자, 이 아이는 붉은 톤에 붉은 장미가 있는데요. 분홍색과 붉은색의 조화로움이 아주 한껏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짙은 짙은 나뭇잎 색깔이 굉장히 화려함을 더해주고 있는 이런 아이예요. 이 아이는 약간의 롱분이죠. 약간의 롱분이어서 목대가 있는 아이도 심어줄 수 있는 아이고요. 창을 심어도 이쁜 아이예요. 이 아이는 13번이고요. 8만 원입니다. 근데 이렇게 깔맞춤에 창분도 있어요. 이 꼬는 13cm, 키는 11cm예요. 이렇게 두 아이 완전 궁합이 잘 맞는 짝꿍 같죠? 가져올 때부터 요 아이는 이렇게 함께 팔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가져왔어요. 똑같은 모습, 똑같 뭔가 통일감이 있는 요런 모습이 굉장히 화려하고 이쁘고 귀티가 나는 아이입니다. 고급져 보이죠? 요 아이는 8만 원이고 요 아이는 14번이고요. 5만 6천 원입니다. 낱개로 가져가시면 13번은 8만 원, 14번은 5만 6천 원인데요. 함께 가져가시면 꼬리 잘라드릴게요. 13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읍내분 3만 원짜리 다 판매가 되고, 이제 5만 원짜리를 가져왔는데요. 요 가운데 이 아이 유독 크죠? 이 아이는 득템입니다. 입구가 13cm, 키가 12cm예요. 다른 아이, 이쪽 아이는 입구가 12cm, 이쪽도 12cm, 키가 11cm 되는 아이. 자, 15번 하얀색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이 모양과 이 꽃의 이 조화로움이 아주 산뜻한 느낌이 드는 아이 15번이고요. 17번은 붉은 톤이에요. 이렇게 화려합니다. 이 아이도 5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나만 볼 때보다 이렇게 세트로 보면 더 아름다운 읍내 분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유독 크죠? 그냥 눈으로 봐도 크고 사이즈를 제도 커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전주 부분에 이렇게 손자국이 난 거예요. 이거를 작품을 만드시다가 아마 여기 이렇게 색감을 칠하고 손을 살짝 댔던 것 같아요. 본인도 모르게 아차차 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7만 원짜리인데 이런 실수로 인해서 5만 원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이렇게 세개 하면 15만 원이 되고, 15번, 16번, 17번 다 5만 원입니다. 요것이 이해가 된다면, 전주의 이 자국이 이해가 되신다면, 요 아이 16번은 완전 득템하는 거예요.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언화분이에요. 언화분이 코사지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각을 해서 그림으로도 나옵니다. 자, 18번입니다. 입구는 12.5cm, 19번도 12.5cm예요. 키는 16cm, 롱분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꽃이 그려져 있는 아이 18번이고요. 요런 아이, 이 아이는 19번입니다. 네, 5만원씩인데 제가 여기 꼬맹이도 같이 보내려고 그래요. 완전 세트겠죠? 세트 같죠? 엄마와 딸? 엄마하고 딸이 커플룩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 아이는 입구가 8.5cm, 키가 8cm인데요. 16,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5만원이고 같이 가져가시면 66,000원인데, 이 아이 꼬리 잘라서 6만원에 드릴게요. 18번이고요. 19번은 이 아이예요. 이 아이도
이제 이쪽은 딸인 것 같고 이쪽은 아들인 것 같죠? 입구는 9cm, 키는 7cm 됩니다. 여기도 역시 16,000원이에요. 같이 가져가시면 66,000원인데 6만 원에 드려요. 자, 이 아이들도 이렇게 뒤에까지 뺑 돌아가면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런 아이고요. 저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18번 이렇게 세트 6만 원에 이렇게 세트 6만 원, 19번 이렇게 세트 6만 원,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고요. 꼬맹이들은 빼고 이큰 아이들만 이렇게 2개에 10만 원 가져가셔도 됩니다. 오랜만에 손물레에서 신상이 나왔어요. 일단은 요 모습 칭찬해요. 저는 요런 모습의 화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매번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화면을 길게 연결해서 화면을 크게 쓰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아치형, 다리를 가득 끊는 아이를 좋아해요. 뭔지 모르게 우아하기 때문인데요. 순물레반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입고는 13.5cm, 키는 13cm입니다. 자, 이 아이는 아래에서 위로 꽃이 놓여 있고요. 뭔가 별빛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이 내리는 것 같죠? 여기 새도 있고 꽃이 있습니다. 네, 보라색 아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 아이는 눈이 아니라 꽃잎일 것 같아요. 자, 이런 모습. 이렇게 두 아이의 세트로 준비했습니다. 3만 원, 3만 원 하니까 6만 원 되겠어요. 20번입니다. 21번입니다. 모래분이라고 했죠. 홍조에서 나온 아이예요. 입구는 10cm, 키는 9cm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에요. 보석을 박아놓은 듯한 그런 아이죠. 이 푸른빛이기 때문에 여기는 바다고 여기는 백사장일 것 같아요. 막그 무슨 돌이 있는 백사장 그런 느낌이 드는 아이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 아이는 12,000원짜리예요. 해서 4개에 48,000원이고 택배비 무료로 드립니다. 21번입니다. 22번입니다. 이 아이 요즘 제가 열심히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주문들을 해주셔서 많이 가져왔는데 이제 세트로 준비될 수 있는 아이가 3개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 색상이 이제 부족한 아이들이어서 다음에는 세트가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끝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 아이가 요즘 인기가 있는 이유가 창 때문 그렇죠. 요즘 창이 이뻐져서 창 판매를 활발히 하고 또 여러분도 창이 너무 이뻐서 많이 사게 되는데 이 창이 조그만 아이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큰 화분에 심어주면 무름도 올수 있으니까 이렇게 작은 데다가 심어줍니다. 아니면 군생도 이렇게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은 여기에 너끈이 들어가죠. 빨간 포트나 뭐 검정색 5천원 포트 뭐 이런 데는 다 이렇게 작은 아이가 들어가요. 이 아이는 물마름이 좋습니다. 그 유약이 안 칠해져서 물마름이 좋고 가볍고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데요. 노란색, 보라색, 파란색, 살구색, 녹색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이 코사지 앞에 있는 어린 아이들은 색깔만 맞추고 이렇게 그림이 모습이 다양하게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22번 요새 이렇게 5개를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은 딱세 분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낱개 판매해야 되겠죠. 더 이상 그렇게 이 세트를 드릴 수가 없다고 그래요. 자, 세분 어느 분이 되실까요? 22번 5만 원입니다. 자, 롱분입니다. 아, 요 아이도 이제 요 아이만 판매하면 저는 더 이상 없네요. 입구는 11cm, 키는 12cm입니다. 이 롱분을 제가 이렇게 여러 개를 같이 팔아본 적이 없어요. 내 마지막 아이들이어서 함께 모아서 판매를 합니다. 8,000원짜리예요. 6개니까 48,000원이에요. 택배비 무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장미꽃 3개, 하얀 꽃 하나. 그리고 요런 꽃이 또 보라색과 붉은색 이렇게 세트로 있습니다. 23번 48,000원 택배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